이제 차트를 항상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면은 캔들에 대해서 매집봉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에서 매집봉입니다. 매직이 아니라 매집. 주가들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캔들들이 매집봉이라는 캔들인데 이 매집봉이라는 캔들에 대한 효과가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그동안의 물량대들을 다 소화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줄 때 많이 그래요. 즉 차트를 만들어주고 차트를 움직여주고 주가들을 더큰 상승으로 보여줄 때 매집봉이랑 캔들들을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런 캔들들을 우리가 직접 알면 좋지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 즉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매집봉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캔들 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매집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매집봉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는 영상 잘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집봉이라는 것들은 제가 지금 EDGC 차트를 켜놨는데 일봉상 차트예요. 매집봉은 일봉상에서 적용이 됩니다. 뭐 주봉상, 월봉상도 가능하지만 일봉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매집봉이라는 캔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즉, 장대 양봉하고 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해줄 수 있는 높이 캔들이 나와야 돼요. 캔들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캔들과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았던 요 캔들.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대 양봉과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던 캔들. 이렇게 두 개가 매집봉이라는 캔들이에요. 제가 이 캔들에 대해서 윗꼬리, 아랫꼬리 제일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에 선을 하나씩 그어볼게요. 보면은 전에 횡보자리 주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부딪히고 저항들이 있던 부분들을 만들어줬죠. 이 캔들이. 이 캔들은 뭐냐? 앞에 있던 물량들에 대해서 내가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전에 있던 물량들을 내가 소화를 해주고 전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내가 너희 본전가까지 내가 올려줄 테니까 익절해. 하고 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물량, 개인 투자들의 물량들을 받아내주고, 여기서 물량들을 소화를 해주고, 여기서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량들이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이 되다 보면은, 물량들이 소화가 끝났을 때, 추가적으로 대상승이라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파마 홀딩스. 제일파마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동안 밑에 주가에 빠졌다가 여기 빠졌었죠. 빠졌다가 전에 직전 물량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들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매집봉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매집봉. 왜? 기존에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과연 이 밑에 단가에서 손절이나 정리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주가들을 크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주가들을 만들어줬던 전에 있던 캔들들에 대한 물량대들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매집봉을 만들어준 거고, 두 번째도 똑같아요. 전에 있던 물량들, 이만큼까지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매집봉을 만들어주면서 주가들 물량 소화를 해준다. 즉, 매집봉이라는 거는 전에 가장 개인 투자자들하고 우리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매매를 많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물량대들을 소화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캔들들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장대 양봉 후에 갭상승 음봉, 장대 양봉 후에 갭상승 음봉 캔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떴다가 갭상승이 나왔던 음봉이 나오거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 캔들, 자, 이 캔들이 매집봉이라는 캔들인데. 이 매집봉이란 캔들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내가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를 운영하다가 아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전에 있던 물량대들을 소화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횡보자를 잡아주면 아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매집봉이란 캔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물량대들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물량대들을 소화를 해주고 개인 투자자 물량들을 받아주는 상황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매집봉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집봉에 대한 캔들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영상들을 찍어드리면서 더 움직이는 것들을 더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매집봉 관련돼서 매수 타점이나 아니면은 매도 타점 잡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팁을 좀 드리면은 매집봉 횡보자리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스윙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집봉이 나온 뒤에 횡보자리 잡아줄 때 매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스윙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팁을 드렸는데, 다음에 단타단기, 스윙 중장기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매수타점을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